1996년 전 국민을 환호하게 만든 그 순간,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의 값진 은메달과 애틀랜타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건 레슬링의 작은 거인 심건호 선수. 저 알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기억나죠. 그리고 배드민턴 여자 단식 첫 금메달을 거머쥔 황수연 선수까지 감동의 올림픽이 열렸던 애틀랜타에서 만나볼 오늘의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애틀랜타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빠 신상훈, 엄마 신혜경, 아들 신사빅입니다. 1990년 미국으로 유학을 간 부부, 남편 상원 씨가 LA 한인 방송국에서 PD 겸 진행자로 일하며 터를 잡았고 7년 전부터 애틀랜타에 정착했다네요. 애틀랜타는 미국 동남부의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데요. 사실 우리에겐 1996년 올림픽으로 알려져 있죠.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센테니얼 올림픽 파크. 이곳이 올림픽이 열렸던 장소인데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방수현 선수는 배드민턴 여왕으로 등극했고요. 한국 마라톤의 저력을 이봉주 선수가 보여주기도 했죠. 88 서울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한 것처럼요, 애틀랜타도 올림픽 이후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지하철도 생기고 도시 건축도 많이 이루어지고. 올림픽을 발판 삼아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높인 애틀랜타. 당시 경기장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답니다. 애틀랜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탄산음료의 고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타주에서도 구경을 참 많이 오는 곳입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음료인 만큼 다양한 볼거리가 많다는데요.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각종 탄산음료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마음껏이요? 이건 입장료 낸 만큼 다 마셔야죠.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탄산음료를 마시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맛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애틀랜타. 자, 이번엔 부부가 사는 동네로 가볼까요? 저희가 사는 동네는 애틀랜타 도심에서 60km쯤 떨어진 뷰포드라는 곳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둘루스 옆에 있죠. 애틀랜타는 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한국의 시골길을 달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 보기만 해도 진짜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이네요. 저희 집을 소개해드릴게요. 들어오시죠. 네, 들어오시면 옆에 다이닝룸이 있고요.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고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차고가 필수랍니다. 야, 미국집은 쭉 오시면 이쪽이 부엌입니다. 야, 부엌이 이렇게 넓어요. 너무 부러워요. 주방 건너편에는 부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이 있고요. 여기 아래층에 세탁룸이 따로 있고요. 밖에 나가면 뒷마당이 있습니다. 우와. 야, 이 잔디 관리하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앞뒤로 잔디밭이 있는데 저도 잔디 깎기에는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잔디 깎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처음에는 2층 집이 좋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 관절이 안 좋아지면서 점점 2층 집이 싫어집니다. 네, 여기 저희 부부방 메스터 베드룸이 있습니다. 저 딸려있는 목욕탕 같이 있고요. 샤워룸, 목욕탕. 우와, 안방 화장실도 방 하나 크기네요. 여기? 그리고 가장 안쪽에 가득한 아내 혜경 씨의 옷들 굉장히 화려하죠? 아, 저는 이곳에서는 오카리나를 가르치고 공사 연주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소한 악기인 오카리나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혜경 씨. 사실 애틀랜타는 한인들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라는데요.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과 배터리 제조 공장이 인근에 있고요. 한국과 비슷한 사계절과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 때문에 한인 인구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도시가 됐습니다. 애틀랜타의 한인 사회는 LA와 뉴욕에 이어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라네요. 자, 저희 장 보러 왔어요.
마트에서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복숭아. 부자는 복숭아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복숭아가 정말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조지아주는 미국 남부에 있어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유독 복숭아가 달다고 하네요. 진짜 저 복숭아 너무 좋아하는데 가보고 싶네요. 컵라면. 요만큼 있었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 애틀랜타 마트에서도 라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어머, 이거 한국라면 아니에요? 야, 반갑네요. 네. 라면만큼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음식이 있다는데요. 요즘 또 미국에서 뜨는 게 김이죠, 김. 건강식품으로 죽은 김이 뜨고 있고요.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케이크는요, 손대지 마세요. 너무 달아서 못 먹습니다. 저희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이 미국 케이크에 손댔다가 그 달달함이 안 가셔져가지고 아우 한 몇 달 고생했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 빵집이 잘 되는 이유가 그 달달함이 맛있는 달달함. 그리고 그 안에 그 케이크가 되게 부드럽다. 아, 케이크 빵이 부드럽지. 한국 빵집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직접 확인하러 가볼까요? 아니, 빵집도 한국계 인기가 많다고요? 손님이 많아요. Korean bread. Why do I like it? There's lots of variety and the textures and the flavors are really appreciated. 사실 미국 빵들은요 약간 거친데 우리 한국 빵들은 부드럽고 또 모양도 이쁘잖아요. 미국 빵집은 픽업해서 손님에게 주잖아요. 한국 빵집은 자기가 이렇게 직접 하나둘씩 고를 수 있다는 거. 거기에도 매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한국 빵 진짜 맛있죠. 예, yeah, so delicious요. 한국 음식 열풍. 이걸로 끝이 아니랍니다. 한번 맛보면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맛. 아니 제가 미국에 살면서 지금처럼 한국의 위상이 높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딜 가나 한국 바베큐? K-바베큐. 아, 이 코리안 바베큐는 이제 세계적인 음식입니다. 없습니다. 다 외국 사람입니다. 코리아! Do you like Korean food? I love it. 이야, 젓가락질도 수준급이에요. Do you like Korean food? I love Korean food. It's so good. The flavor is amazing and everything. I like Korean food. It's amazing. 한국 음식의 어떤 점이 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걸까요? 우리나라 식당은 이렇게 고기를 직접 해버려서 구워 먹잖아. 그게 신기한 거지. 원래는 고기들이 고기가 다 구워서 나오는데 그렇지. 처음일 거야. 이렇게 고기를 테이블에서 구워 먹는 상태에서.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요. 한국 식당도 찾기 힘들었는데 100% 미국 사람만 오는 한국 식당이 이렇게 생겼다는 저희한테 게 인사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네, 지금 시각은 아침 7시입니다. 버스가 저희 집 앞까지 오거든요. 이른 시간부터 주인공이 부지런히 움직인 이유가 있다는데요. 어디를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애틀랜타 복지센터 앞 주차장입니다. 라디오 진행자로 일했던 입담을 살려 고향을 떠나온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네요. 복지센터에 오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침 점심을 어르신들하고 같이 먹거든요. 이 반찬 중에 뭐를 좋아하세요? 오늘 나온 것 중에. 야채 다 좋아요. 야채? 예, 다 맛있어요. 애틀랜타엔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많은데요. 서로를 좋다.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랍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다 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이나마 사라진다네요. 미국 애틀랜타에서는 부부의 행복한 일상을 지구촌 브이로그가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애틀랜타에서 신혜경, 김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